직접 채취한 산약초로 건강한 요리를 만든다는 허재밭 약초꾼. 35년 경력을 자랑하는 약초꾼답게 수십 가지의 약초로 만든 각종 발효액과 담금주가 가득한데. 아, 그 야생 군보 배추로 효소를 담가는 거. 효소를 담근 거예요? 예, 예. 음식에다 먹더니 차로 끓여서 드시더니 여러 가지로 복용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아, 그건 가르쳐주기가 상당히 힘든 비밀. 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예. 저희 애기 엄마가 이걸 잘합니다. 아, 사모님께서요? 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담은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보! 네, 귀하신 분 오셨어. 오셨어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약초로 못 만들 것이 없다는 67세 이숙자 씨. 면역과 해독에 도움이 되는 야생 곰보배추 발효액 만드는 방법은? 뿌리와 잎부분에 있는 흙을 털어내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주는 데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야생 곰보배추. 2kg, 예. 설탕 2kg, 1대1로. 1대1로. 네. 야생 곰보배추와 설탕은 1대1 비율로 준비하는데 이때 덩어리째로 넣지 말고 듬성듬성 썰어서 설탕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준다. 그리고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설탕을 넣게 되면요. 예. 여기서 버무려보면 설탕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아. 이렇게 하다가 곰보배추와 설탕을 켜켜이 넣어 공기층이 없게 압축하고 맨 위에 설탕을 1.5cm가량 덮어 잡균의 침입을 방지한다는 것. 이렇게 담아서 효소를 만드는 거군요. 네. 몇 개월? 6개월 정도 놔뒀다가 건지고 건져내고 나서 한 1년 정도 숙성시켰고 먹으면은 좋겠죠. 아, 그 액을 다시 또 1년 정도 숙성시킨다는 거네요. 네, 숙성시키면 6개월 동안 숙성기간을 거쳐 야생 곰보배추를 건져내고 서늘한 장소에서 1년 정도 숙성시키면 해독과 면역에 도움을 주는 야생 곰보배추 발효액 완성. 실제로 곰보배추 추출물이 항염 효능으로 해독과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효소에서 찾은 효심밥상 첫 번째 주인공은 야생 곰보배추. 이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이 야생 곰보배추의 힘을 농축 시켜가지고 편하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따끈하게 뭐가 맛있을 수도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을 넣어서 맛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음식에 또 첨가해서 할 수도 있고. 아, 합니다. 음식에 첨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 아. 그렇다면 이 야생 곰보배추 발효액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이거 씻어온 거거든요. 깨끗하게. 네. 예. 곰보배추 장아찌를 삼아볼게요. 아, 곰보배추 네. 장아찌를 만들어. 이게 너무 길죠?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잘라낸 야생 곰보배추를 볼에 담고 이것도 또 이제 1대1로 하면 돼요. 간장 1. 간장 1. 네. 식초 1. 식초. 아, 네, 식초 간장, 식초. 곰보배추 효소. 아까 우리 만들었던 네, 그거요?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간이 쑥 들면 그때 이제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 밥상에 효심을 가득 채워줄 야생 곰보배추 장아찌 완성.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일단 식감이요. 정말 아삭아삭거려요. 그 뿌리 부분에 갈수록 와 엄청 아삭거리고 그 쓴맛은 느껴져도 이거 또 곰보배추 효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쓴맛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살짝 나다가 싹 없어져 버려요. 네. 묻혀버려요. 약초 원정대 약초보감 3장. 면역력을 높이고 해독을 돕는 야생 곰보배추. 곰보배추는 성질이 서늘해서 몸이 차가운 사람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